아파트 단지에서 한 명이 추락해 숨졌는데 알고 보니 경찰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장이었죠. 현장에선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발견됐는데 동석자들 일부는 간이 검사 결과 실제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 새벽 4시 50분쯤 남성 한 명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곳에서 일행 일곱 명중한 명이 남성이 추락하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추락해 숨진 남성은 강원경찰청 소속의 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숨진 경찰을 포함해 이 일행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엑스터시와 케타민등 여러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행 일부는 실제로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에 대해서 마약 투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집단 마약 투약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